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요 그런 좋은 말 아니에요. 안 좋은 말.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해요. 일어날까요? 일어나? 일어나?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? 그죠?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해도 얼추 다 압니다. 제가 뭐 마이클 잭슨 정도의 뭐 이파를 몰고 다니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니기 때문에요.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전해전해 듣습니다.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, 그쵸? 다만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많이 싸웁니다. 많이 싸웠고 절교도 많이 하고 아예 안 하셔도 되는데요. 그래도 패 끼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가 하는 말입니다.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.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. 화해 안 하셔도 되는데요. 자, 보세요. 월드컵이 있어. 국가대표가 있어.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싸워. 월드컵이 속상해요? 안 속상해요? 안 속상해요. 월드컵은 사물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의 어쨌든 그 이 공간에 모이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저의 경우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돌려 말해. 저를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사람일 경우는요. 속이 상해요. 네. 속이 상합니다. 뭐 방법을 뭐 저도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패 끼치지 말고 재밌게 즐거우실 수 때까지 즐겁자고요. 오케이? 오케이? 그럼 우리 이슬리언 팬덤 참 큰일 나더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. 아 내가 이 진짜 몇 년 참다 몇 년까지는 아닌데 한 1년 참다 이겼다. 부탁드리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해요. 부탁드리는 겁니다. 어?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이 말은 그 전 곡의 여운입니다. 다음 곡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. 아 진짜 저도 지금 다음 무슨 곡인지 지금 가는데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다음 곡.
사랑하지 못했지만 미안해.